남편이 먹고 싶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양도 푸짐하죠. 와, 이건 너무 많은데? 엄마, 너 자기 먹어보면 알 거야. 나는 자기 양을 알잖아. 맛있다. 아내가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는 게 남편의 자세죠.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얼마 전에 이브가 할머니 얘기를 했어. 응? 언제? 뭐 좀 속상한 게 애들이 이제 아직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정확히 모르니까. 근데 애가 더 크기 전에 보기는 봐야 되는데. 갑자기 시댁 이야기를 꺼낸 남편. 사실 두 사람이 묻어둔 이야기인데요. 결혼해서 6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한 숙제죠. 연애를 해봐라. 연애하면서 아 이래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면 그때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신다고 하신 건데 엄마 아빠가 나 허락 안 해주면 난 나가겠어 하고 제가 집을 나와버렸어요. 너무 철이 없었죠. 좀 더 성숙하게 행동했으면 틀렸을 텐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저희 부모님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잖아. 그냥 차근차근 내가 먼저 컨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온다 맞죠?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?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결혼. 울지 마요. 왜 울어요? 시간을 갖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야 했는데 철없이 결혼식을 올린 게 후회스럽죠.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부모님 마음도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아기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도 충분히 알고